물권법하고 생각에 따라 예 다음에 다음에 전 있어요. 그냥 하나 찍으면 20점 나옵니다. 하나 찍으면 20점 나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473페이지에 부대시설 등을 함께 봅니다.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이란 말 추천했습니다. 시설을 부대시설이라 하는데 주거생활할 때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부대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리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시설을 복리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나중에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이라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수시설은 부대시설이고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면 있으면 좋고 없 상관없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복리시설이라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문제 한 두 개, 세 개 연습하시면 잘 찍으시더라고요.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 만들어지거든요. 걔는 꼭 필요하다? 복리시설이다.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는 부대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반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걔를 근린 생활시설이라 하거든요. 걔는 꼭 있어야 된다? 상관없다. 나가면 많거든요. 그리고 주민 공동시설이라 해서 단지 내 사우나 시설이나 수영장이 있다고 하면 걔를 말하는데 주민 공동시설은 꼭 필요하다? 크게 문제 없다. 크게 문제 없다면 걔가 복리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그런 개념 차이에 따라 구분하시면 충분합니다. 474페이지에 3번 기반시설과 기간시설 문제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5번 간선시설 찾으셨죠. 간선시설이란 도로 등의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기간시설 추천했습니다.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 기간시설 추천했습니다.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 통신, 지역, 난방 3개 가로해놓습니다. 단지 안에 기관시설 포함한다. 거기까지만 봐주시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번 도로 이용하다가 2번 도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간선도로 이용해서 도로 갈아타거든요. 그게 간선시설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주택단지 안에 사업체가 전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단지 외부의 전기시설과 연결시켜야만 전기 공급 대기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먼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된 시설이라 해서 얘를 기간시설이라 하고 1번과 2번 중에 먼저 설치되어 있는 것은 1번입니다. 그래서 얘가 기간시설입니다. 기간시설과 기간시설을 연결하는 사이시설을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 단지 내 도로는 복리시설이다, 부대시설이다. 단지 내 도로, 주택 단지 안의 도로는 도로 없이 차 다니십니까? 부대설입니다. 부대설입니다. 그리고 단지 외부 도로와 연결하는 진입 도로 있거든요. 그 진입 도로는 가장 대표적인 간선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진입 도로는 단지 경계선 안쪽은 부대설인 주택 단지의 도로이고 단지 경계선 바깥쪽이 진입 도로인데 이 진입 도로와 일반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걔가 간선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가끔 지역난방공사에서 열공급하는 아파트 단지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난방공사라는 회사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열 수송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난방시설은 부대시설이다? 간선시설이다? 단지 밖에 있으면 걔는? 간선시설입니다. 그래서 최근 일산 신도시의 지역 난방 공사에서 공급하는 열 수송관이 노화되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단지 밖에 있으면 모두 간선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단지 안에 있으면 부대시설
부대시설, 걔는 이미 설치된 시설이라서 기관시설이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주신 이해되시겠습니까? 주신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리모델링 찾았습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 행위를 말하는데 1. 대손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사용금사일 박스 안입니다. 475페이지 박스 한번 보시게 되면 사용금사일 등으로부터 15년이란 말 찾으셨죠. 15년 지난 경과된 공동택의 각 세대 주거자 면적 30% 범위 내 한 줌 밑에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30% 뒤에 세대 주거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40% 추천했습니다.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하고 이 경우 공동택 기능 향상을 위한 공용 부분에 대해 별도 증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이걸 잠깐 살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문제가 출제되는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1기, 2기, 3기 신도시 판교는 2기 신도시거든요. 3기 신도시로서 왕숙지구나 과천지구, 계양지구, 교산지구 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걔를 뭐라 한다? 공공택지랍니다.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을 통해 공동의 건설한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수용이란 말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산업단지조성사업도 공공택지에 해당된다는 걸 기억해 놓습니다. 이러한 공공택지에는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는데 여러 사업체가 공공택지 일부 땅을 분양받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걔를 주택단지라 하고 이 주택단지에 있어서는 항상 두 가지가 시험거리입니다. 분리에 관한 사항과 공구별 분할 사업이 있습니다. 분할 사업과 분리와 관련되어서는 28이라는 말 나오는데 얘는 작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공구별 분할 사업과 관련되어 적용 대상은 공구별 세대수가 각각 300세 이상이라면 단지 전체 규모는 600세대 이상일 때 300씩 쪼갤 수 있을 겁니다. 분할 요건은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고 공구와 공구 사이의 경계폭은 6m 이상일 것.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지 전체에 걸쳐 받도록 되어 있지만 착공 신고와 사용공사를 공구별로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단지는 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는데 이 주택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오노닥이라는 말 기억나시면 걔는 준주택이라는 것 기억해 주십니다. 사업계획 승인마다 30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주택법인데 광해 단독택 중에 공관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기후사는 준택이지 사업계획 승인마다 건설한 주택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은 자금 차이에 따라 민영주택과 국민택 건설하는데 특별히 국민택은 국민택 규모란 말을 기억하시고 원칙적인 규모는 85제곱미터이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는 100제곱미터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국민택은 85제곱미터까지 건설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입한 주택제도로서 MB 때 만들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있습니다. 40년과 75%를 나중에 우리가 정리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MB 때 만들어진 제도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데 얘는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여준 형태가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얘는 도시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하며 원룸택과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원룸택의 경우는 최대 주거 면적이 50입니다.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택은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가 국민택 규모이기 때문에 단정 연립과 단정 다세대택은 세대 주거 면적이 최대 85입니다. 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택 규모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국민택 규모는 무조건 85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원룸택의 경우는 50입니다. 단정 연립 다세대는 85까지 가능하다라는 것 구분하시고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두 개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하나의 건물에는 도시형살택과 도시형살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지만 원주택의 경우는 딱 한 세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을 건축할 수 있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나와야 되는 것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출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꼭 나와야 된다 생각하는데 출제하는 분들은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것과 개조하는 것에는 각각 적용되는 기준이 4개인데 건설 시에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3분의 1입니다. 주거 전면적 3분의 1.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까지 건설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세대 구분용 택으로 만들게 된다면 전체 세대 중에 10분의 1, 동별 세대 중에 3분의 1까지만 가능하고 기존 세대 포함한 두 세대 이하 포함이라는 말 꼭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기준이 4개씩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여기에 핵심이 되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 단지에는 주택 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간선시설이라는 것을 각각 두게 되는데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필수시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관리사무소나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이 있다면 모두 부대시설이고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단지 내 상가 등이 있다면 얘는 복리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유치원은 복리시설 2단이다. 유치원도 복리시설입니다. 복리시설입니다. 어린이집도 복리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시험에 내게 되면 오지 쓴다 해서 4개는 부대시설, 하나는 복리시설로 얘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문제 시험 나온 게 있다고 하면 28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구분하는 걸 시험에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관설과 단지 외부의 기관설을 연결하는 시설로서 진입 도로와 지역 난방시설은 대표적인 간선시설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이런 주택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정비사업 대상이 되지만 그 정비사업 하기 전에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리모델링과 관련된 개념으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2년 전에 건축법을 개정하여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을 건축법상 리모델링을 하지만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과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인정하고 있지만 개축은 없습니다. 개축을 인정하는 것은 어디에만? 건축법의 특징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공동택에 잘못 발생하게 되면 그걸 고치는 것은 사업체가 하게 됩니다.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사업체이겠습니까? 소유자이겠습니까? 주택 소유자가 비용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대수선형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사용검사일성으로서 최대 10년이거든요. 그 10년 경과되게 되면 그때 소유자가 비용 부담하는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과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은 사용검사 후 몇 년 지나야 된다? 10년 지나야 됩니다. 반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성으로부터 15년 경과되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건물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건물 무게 하중이 늘어나거든요. 그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이나 내력벽 등의 내력 구조부가 튼튼해야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고자 한다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 안전진단 결과 A, B, C 등급 나오게 되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할 수 있는데 D 등급과 E 등급 나오게 되면 그때는 재건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튼튼한 아파트는 어디에 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가장 튼튼하거든요. 걔는 1910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 재건축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2년 전쯤에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대한
안전단 통과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안전 통과하면 건물 바로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12년 넘게 사람들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단 통과하더라도 D등급 2등급 나오더라도 탈만하다. 그게 결론입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축형 리모델 사업하고자 한다면 몇 년 지나야 된다? 15년 경과돼야 되고 안전단 통과한 때 ABC등급 나온 때만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고치는 것은 대손하는 것은 법적 문제 없지만 증축형 리모델 사업의 경우에는 공동택의 재산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축형 리모델 사업에 대해서는 증축 한도를 법에서 정하게 되는데 이 증축하게 되면 주거 전용 면적 예를 전유 부분이라겠습니다. 전유 부분의 30%까지 증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 전유 부분의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까지 증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택법의 적용 범위에서 국민택 규모에는 85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주택과 주인 세대를 함께 건축하게 되었을 때 딱 한 세대의 크기가 85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여기에서는 85제곱미터 미만이 나옵니다. 헷갈리긴 헷갈릴 수 있겠지만 국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라는 것 기본 잡아놓으시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원주택은 85제곱미터 초과 증축형 리모델 사업하게 되었을 때 세대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30이 아니라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을 자주 보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공부하실 겁니까? 천천히 공부하실 겁니까? 일단 민법 잘 놓으시면 하여튼 모의고사가 제 생각에는 6월달이라도 민법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시면 1차 평균 50, 60 정도 나오시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계속 1차 점수는 올라가서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2차 정리해 나가시더라도 문제없습니다. 그냥 잘 하시던데요. 하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은 종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축 한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주물만 제한한다라는 것만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증축형 리모델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교재 봐주시면 3번 찾으셨죠. 이후에 따른 각 세대 증축 가능한 면적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 수의 15% 이내 기존 세대부터 15% 이내까지 가로놓습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수 있고 세대수 늘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가로 속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최대 3계층 이하라 하고 기억 15층 이상일 때는 3계층을 47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475페이지 니은번에 14층 이하인 때는 2계층을 그리고 라번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의 구조도 보유할 것 신축 당시의 구조도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얘는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에 200세대 아파트 단지를 기존 세대 수의 15%까지 늘리게 되면 230세대가 되게 됩니다. 단지 면적 같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과밀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대 수 늘릴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세대 증가형 리모델 사업하게 되면 기존 세대 수의 얼마? 15%까지만 세대수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 증가형 리모델 사업과 비교되는 것은 1대1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세대 늘리지 않고 면적만 늘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서울 강남 쪽에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초과 이익 환수 제도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면 세대 늘리는 거 포기하고 면적만 늘려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인데
여기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층수가 달라집니다. 얘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얘와 비교되는 것은 수평 증축형입니다. 우리 가끔 아파트 보게 되면 아파트가 계단식 아파트일 때 계단 한 라인에 양쪽에 세대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수평 증축하게 되면 새로운 라인 만들어 놓고 새로 기둥과 내력벽 설치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가 모두 해소되게 됩니다. 반면에 층수가 달라지게 되면 15년, 20년 전에 만든 아파트의 기둥이 증가하는 층수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년 전에 아파트 건축한 사람은 15층짜리 아파트 만들게 되었을 때 그 하중만 딱 견딜 수 있는 구조 만들 시 충분한 구조 만드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증축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안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증축할 수 있는 층수는 3계층이고 15층짜리 아파트와 14층 이하의 아파트의 안전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15층 이상일 때는 3계층을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의 층수가 달라지게 되면 무게 늘어나죠. 그러면 기존 공동택의 내력 구조부나 기둥에 보강 공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년에 만들어놨을 때 아파트의 구조 설계 도면이 있어야만 보강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구조도는 리모델 할 당시에 구조도가 아니라 해당 공택을 신축할 당시에 구조도 확보된 때만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실 것은 현재 증축형 리모델 사업은 세대수 증가형과 수직 증축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세대 증가형의 경우는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고 수직 증축형의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만 살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이번 리모델 기본계획 찾았습니다.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리모델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세대증가형 가로 해놓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 증축형과 관계된 것입니까? 세대 증가형과 관계된 것입니까? 세대수 증가형과 관계된 행정계획이라는 것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재미로 기억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다양한 행정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정비법에 공부하셨던 정비기본방침 정비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비법의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 광장, 시장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보셨는데 이 다섯 가지 계획은 장기 계획에 해당되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계획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지만 보통 기본 계획은 20년을 행정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없다 생각하십시오. 반면 정비 기본 방침과 정비 기본 계획,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기본이기 때문에 얘는 계획 기간을 10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 성토란 말 보게 되면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한다. 5년마다 타당 성토하는 행정 계획은 총 몇 개? 다섯 개입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정비법의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계획, 리모델링 기본 계획 총 다섯 가지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저 다섯 가지 계획 중에 세 개 계획의 계획 기간은 10년입니다. 정비 기본 방침과 정비 기본 계획, 리모델링 기본 계획의 계획 기간은 10년이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증가형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특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한 행정계획입니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대 증가율 유무 사업 보게 되면 과밀한 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돼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수직 증축형 유무 사업은 층수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사업체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사업체는 건축법상 건물 건축하는 자를 건축주라 하고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을 공공 공적사업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3번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 얘들을 민간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주택조합은 얘가 1월달에 근데 우리 1월달에 개정해서 개정자료 안 받으셨죠? 알겠습니다. 근데 주택조합이 1월달에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사항이 6월달과 7월 24일날 쭉 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7월 24일날 개정 확정되게 되면 이것 기준으로 공부하셔야 되지 그 전에 다른 내용을 공부하시게 되면 시험은 A, B, C 중에 뭘로 나옵니까? C로 나오거든요. 앞에 공부하시면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모의고사 볼 때, 주택조합과 관련된 파트는 무조건 안 합니다. 시험 나오더라도 몰라 상관없습니다. 7월 이후에, 7월 24일 날 이후에 개정된 내용 가지고 조합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이지, 주택조합과 관련된 다른 내용은 지금은 볼 생각 마십시오. 그게 제일 낫습니다. 이번 모의고사에 조합 나왔습니까? 민법하고 계류만 보신 겁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7월달까지 모의고사에서 조합 파트에 대해서는 틀리건 맞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7월 24일날 개정 다 확정되게 되면 그때 정리해 나가실 내용들입니다. 현재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조합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란 말 찾으셨고 사용자란 말 찾으셨죠. 여기 입주와 관련되어서는 빡속에 2번을 봐주십시오. 소유자,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입주라 하고 사용자는 주택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를 사용자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소유자와 입주자는 같다 다르다. 별개입니다. 소유자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소유자라 하고 그 소유자와 그 가족들을 법에서는 뭐라 한다? 입주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임차인과 그 가족은 사용자라 표현한다. 그렇게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입주자와 사용자를 통칭하면 입주자 등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 범위는 보통 두 문제 나오거든요. 이 정도 해놓으시면 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시험 나오는 뻔합니다. 올해는 세대 공용주택 그리고 도시형사주택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시고 작년에 부대설 복리설 구분에 관한 내용 그리고 분리에 관한 내용 시험에 냈던 걸 생각하다 보면 올해는 리모델링 쪽을 한번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478페이지 주택건설 찾으셨죠? 우리 다음 주까지 주택법하고 농지법을 대충 끝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기출문제 풀이해 나가게 되거든요. 기출문제가 아마 저도 못 봐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보통 기출문제 풀면 100문제 안쪽 풉니다. 기출문제 다 풀 필요 없거든요. 어렵게 나오거나 또는 10년에 한번 시험에 나올 것들은 다 버리십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올 것들 위주로 해서 우리 공법에 소박하게 요구면 되시거든요. 사실은 작년에도 이게 목적이었는데 어떤 분은 92.5 나왔다고 자랑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영화 한 편 더 보시는 게 삶의 질을 좀 더 윤택하게 하시는 것이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자기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공부하시는 건 방법이지만 2차 시험은 5, 6, 7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공법 60 나온다고 하면 공인세법 50으로 중개사법은 70 이상으로 근데 중개사법은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무조건 80 넘어야 됩니다. 80 안 넘으면
불안합니다. 얘가 80 나온다고 하면 공법, 중개사법 50, 50 정도 나오더라도 충분하시거든요. 어차피 40문제 중에 우리 시험은 1번부터 5번까지인데 각각의 정답이 8개씩 암문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리 찍으면 20점 나오십니다. 20점에서 30점 더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쉽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여튼 5월달이 되든 6월달 되든 7월달 되든 8월달 되든 1차를 꾸준히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1차가 평균 50점, 60점 되었다 싶으시면 아 이제는 1차 이런 식으로만 계속 해나가면 합격한다. 그 자신감 얻을 수 있는 시점이 평균 50 나왔을 때입니다. 그걸 두 번 정도 반복하시고 나면 진짜 자신감 생기시거든요. 그때 2차 쪽에 하기 싫었던 것, 공법 가장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시세법, 중개사법은 만만하시거든요. 교수님이 좋지 않으십니까? 예. 중개사법만큼 교수님이 좋으신 분 따로 없으십니다. 공법은 인간성이 좀 나쁘고 저는 날라리 같다는 생각이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까지 진도 나고 나서 기출문제 보게 되면 기본서하고 문제를 같이 볼 겁니다. 문제만 풀어서는 아무 의미 없고요. 문제 중에 아마 제가 80개에서 100개 정도만 선정해서 해나갈 겁니다. 그거 하면 한 50에서 60 나올 수 있는 파트. 그리고 그 문제 하나 보고 내용 정리해나갈 겁니다. 그러면 아마 교과서에 대한 해독수가 늘어나서 꼭 봐야 될 때를 문제를 통해 확인하고 문제 보시면 좀 만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끝나는 거 아닌데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주택건설 찾으셨죠? 제일 첫 주택건설 사업주체라는 말 찾았습니다. 그리고 2번 등록사업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딜 봐주시는가 하면 일찍 끝내야 되는데 495페이지 봐주십니다. 495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 찾으셨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건설사업 그리고 만 종차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다루게 되는데 그 일 하는 자를 사업체라 합니다. 저 사업체는 그러한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자기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허가 받듯이 사업체가 분양 목적의 주택을 건설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하게 되면 전부 자기가 살 집 아니겠죠. 분양할 집일 겁니다. 그 분양할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뭐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주택조합이 매년 시험에 나오는 사안인데 올해 7월까지 대폭 개정되다 보니 그 조합에 관한 문제를 쉽사리 내지 못할 겁니다. 대신 그 개정된 사항은 무조건 정리해놔야 됩니다. 개정된 사항을 잘 추려놓게 되면 출제 범위를, 시험 범위를 그만큼 압축시킨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에 관한 사항은 7월 24일 날 정리하시는 것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워낙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작년엔 예 나와가지고 뒤집어졌거든요. 이상은 나왔다고. 찍으면 잘 찍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사업체 파트에서 하나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파트에서 시험 문제 각각 하나 나오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중에 오늘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얘만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사업 주체 찾으셨죠? 사업 주체 다시 돌아가십니다. 1번 사업체라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3번 찾았습니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확인되시죠?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대한민국의 주거정책은 선분양 후시공입니다.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고 그 돈 가지고 주택건설해서 일반에게 분양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3억짜리 아파트가 비수도권에 수도권 지금 보통 5억이거든요. 5억인데 비수도권에 만들어지게 되면 1억 정도가 사업자 챙기는 돈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전세대에 조합주택을 한번 건설하는 조합장 되게 된다고 하면 전세대면
세대장 일어나오면 집이 바뀌고 차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 시행일만 5년 만에 그분 한번 성공하신 분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적으신데 20만에 성공하셔가지고 차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시행하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하셔 가끔 안 오신 분이 있으면 밥 사달라고 하면 어렵게 산다고 해서 사주리로 가면 혼자만 나오셔야 되는데 그 팀원들 다 데리러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밥 얻어 드시는데 불구하고 그 직원 모두가 그 자리에서 이번에 일만 통과되면 200억 번다, 300억 번다, 500억 번다. 이야기는 참 훌륭하십니다. 밥값은 제가 내더라고요. 대신 그걸 빨리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빨리 차가 바뀌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한번 그렇게 꼭 성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공하시려면 전화번호 바뀌시던데요.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그런 시행하는 자를 법에서는 뭐라 한다? 사업주체라고. 이 사업체는 공공, 국가 등인 자가 주택건설 사업의 사업주체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를 제외한 자를 우리는 민간이라 하고 이 민간의 경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등록사업자만 할 수 있거든요. 그 등록사업자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요. 예, 다음 주에. 일찍 안 가고 싶으시죠? 저도 보내드리는 거 아쉽지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